이신근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유대교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1장 기원 1 아브라함 3대 세계 종교의 조상 그두 번째 내용입니다. 4. 아브라함의 유산 논쟁입니다. 1.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의미를 점점 더 높여왔고, 하나님의 종인 그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었다. 그 누구도 그의 명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 후기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갈수록 기적과 신화와 미덕으로 장식되었고, 그가 묻혔다는 헤브론의 동굴 묘지는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에 관하여 쓴 외경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그의 선택과 그의 계시, 아브라함의 묵시록을 기술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낙원 여행과 그의 죽음을 기술한다. 후자는 손님 환대를 칭송하는 내용과 연결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증언이라는 외경입니다. 이 문서를 소유한 자들은 아마도 에세네파 무리였을 것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존재로서 매우 동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는 생애 동안 참으로 교활하게 그의 아내를 여러 번 그의 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라의 재촉 때문에 그의 후처 이집트 사람 하가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 무슬림의 조상 이스마엘과 함께 문자 그대로 사막으로 쫓아버렸다. 그는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역사의 과정에서 점점 더 강하게 단지 겸손과 자비와 손님 환대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의 이웃들이 닮아야 할 모든 덕목을 두루 지닌 자로 만들어졌다. 랍비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구원자가 되었다. 탈무드에 따르면 시나이산에서 계시가 주어지기 오래전에 살았던 그는 자신의 생애 동안 문서로 작성된 율법만이 아니라 입으로 전달된 율법의 모든 계명도 지켰다. 심지어는 세계와 모든 인간이 아브라함과 그의 공로를 고려하여 창조되었다는 대담한 주장도 있었다. 오직 한때 아브라함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대들도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시대들도 그에 의해 떠받쳐 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이제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의 배타적인 특권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세대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축복의 총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 곧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러한 보편적 지평은 종종 한 백성의 선택 뒷전으로 거의 완전히 밀려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히 신년 첫날 예배에서 그리고 유대교인의 중심 기도서인 18개 기도서의 첫 번째 찬양에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또 올린다. 그렇지만 랍비들도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내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신분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가? 신약 성서에서는 구약 성서의 그 어떤 인물도 모세를 제외한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없다. 그는 70회 이상 언급된다. 아브라함의 구원사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자녀 신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인정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제된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은 축복이다.
유대교적 환경에서 생겨난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이미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은 구원의 보정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의 요구를 받는다. 이제 모든 것은 회개에 달려 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결정적이다. 여하튼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미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모든 우월감을 날카롭게 조소하면서 등장한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친히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드실 수 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처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많은 이방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복음서는 즉 마태복음은 논쟁적으로 말한다.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영적, 내적인 자녀 신분의 가능성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었다. 물론 그는 참으로 영적, 내적인 유대교도 철저히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뢰하는 신앙 때문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위해 지상의 예루살렘과 미래의 예루살렘을 위해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위해 바울은 두 여자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이스라엘과 이삭의 이야기도 대담하게 우의적으로 해석한다. 여기서도 결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외형적, 신분적으로 세대를 계승하거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적으로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한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의 조상이며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다. 조금 건너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는가? 꾸란에서도 아브라함, 아랍어로 이브라힘은 모세 다음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성서 인물이다. 단지 성서의 아브라함 설명만이 아니라 성서 밖의 아브라함 설명과 랍비들의 아브라함 설명도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꾸란 2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며 14장은 심지어 그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메카에서 발견된 초기의 문헌에는 아브라함이 특히 그의 아버지와 고향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투쟁가로 나오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진리의 대변자로 위대한 예언자로 입증한다. 그리고 메디나에서 발견된 후기의 문헌에는 예전에는 아브라함과의 친족 관계가 설명되지 않고 언급되었던 아랍 사람들의 조상 이스마엘도 등장한다. 그런 메카 안의 카바를 순수한 유신론적인 하느님 예배 장소로 만들고 이를 순례의 중심으로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원한다. 꾸란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그가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헌신한 하니프, 꾸란에서 무슬림이나 유신론자와 동일하다. 하니프였고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한 참된 하나님에게로 전향했고 모든 우상 숭배에 맞서 싸웠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슬림에게 이미 초기부터 한분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였다. 따라서 오직 자신들만이 참된 종교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견해는 꾸란에 의해 무력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최초의 무슬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율법서와 복음서가 존재하기 오래전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은 자였다. 네. 나머지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근동에서 유래한 모든 샘족 종교의 조상이고 유일신론의 최초의 대변자이며 예언자적 종교의 원형이다. 제 종교에서 다 모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인간,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 간의 삼중 대화의 필요성. 중세기나 최근에 유대인을 증오하던 최악의 시대에도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긴 유대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적은 결코 없었으며, 적어도 히브리 성서와 시편과 예배에 많은 히브리적 요소를 유대교와 함께 공유해 왔다. 유대교에서 유래한 두 위대한 복음서, 즉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의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회상시켜 준다. 그리고 자신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렇다. 비록 기독교가 바울을 따라서 신앙으로 어렵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선한 행위까지 포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에 따르면 신앙은 사랑을 통해 활동한다. 특히 야고보서는 요한복음과 함께 행동하지 않고 고백만을 주장하는 신앙을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행위의 필연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거꾸로 유대교에서는 랍비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적 순종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산을 육신적 혈통에 배타적으로 묻지 않는다. 분명히 다음과 같은 꾸란의 주장은 여기서 완전히 올바른 관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브라함 자신은 최초의 유일신론적인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때는 참된 신앙으로 전향한 사람이었다. 랍비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바로 아주 때늦은 99세에 시행한 할례를 통해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유대교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그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모범적인 인물이었으며, 이로써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꾸란의 특별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각관 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슬림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동일한 아브라함 기원을 주장하며, 거꾸로 이스라엘인은 나름대로 초기부터 초기 아랍인과 친척 관계였다고 느낀다. 역사적으로 볼때 너주도 솔로몬 왕국 시대 이후로 가나안 땅과 아랍 땅 사이에는 수많은 경제적인 연대가 있었다.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랍에서 살았을 때 이런 연대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슬람의 꾸란 해석과 역사 설명은 히브리 성서나 유대교의 하가다에서 꾸란의 아브라함 관련 주장을 그리낌없이 보충하며 거꾸로 유대교적 전통과 해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히브리 성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곳곳마다 직접 암시한다. 욥기와 잠언에는 수많은 아랍어 단어들이 있다. 더욱이 후기의 미시나에도 유대인과 아랍인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이 들어있다. 따라서 유대인이 자신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아랍 문화와 분명한 친근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중세 유대교가 바로 무슬림 땅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라크의 압바스 왕조 아래, 스페인의 무어인 통치 아래, 그리고 스페인에서 추방된 후에 이스탄불과 살로니카 등에서 그렇다.
근본적이고 동시에 미리 내리는 세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아. 제 아브라함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미 주어진 큰 공통성을 통해 묶여 있다. 서로를 분리시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 종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1. 셈족 기원과 언어. 구조와 의의를 볼때 아랍어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와 매우 가깝고 예수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아람어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새 아브라함 종교는 모두 셈족 언어군에서 나왔다. 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일하고 동일한 하나님 신앙. 모든 새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참되고 살아있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었다. 3. 우주적인 순환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지향하는 역사관.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시대를 통해 전진하며 하나님의 완성을 통한 종말을 지향한다. 4. 예언자적 선포와 성서 안에 단한번 영원히 이르는 그리고 항상 규범적인 계시. 5. 유일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 있는 본질적인 인간성의 근본 윤리. 10가지 또는 그와 상응하는 계명, 10계명.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로 하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세 아브라함 종교는 다 같이 근동 셈족 기원과 예언자적 특징을 지닌 윤리를 지향하는 유일신론적 세계 운동을 형성한다. 기원과 구조에서 볼때이세 종교는 인도나 중국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세 종교는 공동으로 종교 전반의 일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공의회와 가톨릭 교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두 번째 유대교에 관한 설명을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라는 문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이제 기원과 아주 기나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다음부터 이제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샬롬 이신근이었습니다.